자,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은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영적인 전쟁을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영적인 전쟁을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의 영적인 전쟁을 가상에서의 전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적인 전쟁은요 가상이 아닙니다. 영적인 전쟁은 실전이고 실제입니다. 올림픽 레슬링 경기를 관전해 보신 분은 알겠지만 이 레슬링은요 양 선수가 서로의 손을 부여잡고 막 상대방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쉼 없이 움직이면서 공격과 수비를 반복합니다. 십사리 판결이 나지 않기 때문에. 선수들은요, 거친 숨을 몰아쉬면서 계속적으로 몸을 부대끼고 서로를 막 밀어내고 쓰러뜨리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죠. 그런데 그 순간 잠깐만 방심하게 되면, 업어치기라든지 안아치기, 안목돌리치기를 당해서 패배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전쟁이 바로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바울은 우리의 영적인 전쟁을 씨름, 곧 레슬링으로 표현했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영적인 전쟁이 가상이 아니라 실전, 실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슬링처럼 단 한순간의 방심도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다이당이 넘어졌습니까? 한순간 방심하여 옥상을 거닐다가 넘어졌습니다. 왜 바울이 영적인 전쟁을 씨름, 곧 레슬링으로 표현했습니까? 그것은 레슬링과 같이 시작과 끝이 분명하고 반드시 승리와 패배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전쟁도 언제부터 시작이 됐습니까? 물론 예수 믿기 전에도 영적인 전쟁이 있었지만 본격적으로 우리 안에 영적인 전쟁이 시작된 것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부터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을 때부터죠.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전쟁은 끝나는 날이 있어요. 여러분, 언제 끝나는가요? 그것은 내 영혼이 육체의 장막을 벗고 이 땅을 떠나는 날, 여러분, 영적인 전쟁은 끝이 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전쟁도 반드시 승패가 결정되게 돼 있습니다. 세상에서의 싸움은요, 무승부도 있어요. 둘이 하다 보게 되면, 우리 그냥 무승부로 하자. 이렇게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영적인 전쟁은요, 결코 무승부가 없다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에는 무승부가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영적 전쟁은 레슬링과 같은 실제입니다. 실제라고 하는 말은 분명한 대상이 있다는 말이고요. 방어와 공격이 있다는 말이에요. 방어와 공격이 없는 전쟁은 없습니다. 가상의 전쟁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주적인 마귀와 그를 따르는 악한 영들에 대하여 언급한 다음에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고 우리에게 명령을 했던 거죠. 자, 우리 1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자, 그래서 우리는 지난 앞서 하나님의 전신 갑주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 갑주는 여섯 가지 무기로 되어 있는데, 다섯 가지는 방어용 무기고요. 하나는 뭐예요? 공격용 무기로 되어 있어요. 자, 우리 복습하는 의미에서 잠깐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그 무기가 뭐예요? 전신갑주가 뭐냐, 그러면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진리의 허리띠는 뭐예요?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확고한 믿음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의의 호신경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내가 덧잇는 것을 말합니다. 평안의 복음으로 예비된 신을 신는 것은 세상에 줄수 없는 하늘로부터 임하는 평안을 갖는 것이죠. 믿음의 방패는 사탄의 불화살을 막아내는 믿음을 말하죠. 그리고 구원의 투구는요, 확신을 말합니다. 구원의 확신, 그리고 승리의 확신을 말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가 성령의 검인데 유일하게 공격용 무기예요. 이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적인 전쟁에 필요한 전신갑주를 언급한 사도 바울은 18절에서요, 기도에 대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러분, 이 1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기도와 관련된 말씀이 무려 다섯 번이나 나온다는 거예요. 자, 모든 기도와 간구. 세 번째가 뭐예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다섯 번째가 뭡니까?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러분, 한 절에 기도와 관련된 이런 단어들이 이렇게 많이 나온다는 것은 굉장히 기도를 강조하고 있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전신갑절을 언급한 다음에 곧이어서 기도에 대하여 말씀했을까요? 아니, 기도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포함시키면 되는데, 왜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포함시키지 않고 전신갑주를 말하고 난 이후에 곧바로 이어서 기도에 대하여 강조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기도를 통해서만이 전신갑주가 견고해지고, 이 기도를 통해서만이 탁월하게 전신갑주의 기능이 발휘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최첨단의 무기로 무장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면 그 최첨단의 무기는 무용지물이 되고 마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우리가 무장이 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이 없다면 전신갑주는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폴 캐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전신 갑주의 각 부분은 기도를 통해서 덧입혀진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저도 100% 동의합니다. 자, 우리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사탄이 불화살을 쏘아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믿음의 방패로 그 불화살을 막아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언제 살아 역사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기도할 때입니다. 내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갖게 될 때에 살아 역사하는 믿음을 갖게 되고, 그 살아 역사하는 믿음을 통해서 사탄의 불화살을 막아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역시 기도하는 자의 손에 들려질 때에 무딘 검이 아니라 예리한 검이 돼서 허공을 치지 않고 정확하게 마귀를 대적하고. 사탄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전쟁에 있어서 기도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우리가 전신 갑주로 무장을 했다고 할지라도 그 무기들이 제대로 사용될 기도하지 않으면 그 무기들이 제대로 사용될 수가 없기 때문이죠. 출애굽기 17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과 아말렉이 전쟁을 하게 되죠. 그런데 모세는요 여호수아에게 명령합니다.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싸우라. 그리고 자신은 어떻게 하던가요? 자신은 지팡이를 들고 높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를 하게 되죠.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이 피곤하여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더라는 거예요. 자, 우리 출애굽 17장.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여러분 싸움의 승패가 어디에서 결정되었습니까?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한 그 기도의 현장입니다. 기도의 현장에서 승리할 때에 우리는 영적전쟁의 현장에서 승리할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겟셋만의 동산의 그 기도의 현장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는 골고다의 현장에서도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의 자리, 기도의 현장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말이죠. 별로 기도의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오늘 저는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의 찔림을 좀 받기를 원합니다. 지금의 성도들을 보게 되면요. 이전의 성도들보다 훨씬 더 큐티도 많이 하고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전보다, 이전의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성경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영적인 전쟁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고요. 또한 우리를 향한 사탄의 전술과 전략이 어떻다라고 하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영적인 전쟁에서는 더 많이 깨어지고, 더 많이 넘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알고 있는데 아는 대로 움직여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꿈속에서라도 사탄의 공격을 받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자, 꿈속에서도 사탄의 공격을 받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꿈속에서라도 사탄의 공격을 받게 되면,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의 보혈로 적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말씀으로 물리쳐야 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신앙생활 한 지가 언젠데, 꿈속에서 사탄의 공격을 받아도, 여러분, 아무렇게도 어떤 행동도 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아니, 입이 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의 보열을 찬양하고 싶고 예수의 이름으로 데려가고 싶은데 입이 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칼을 빼려고 하는데 칼이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의 검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기도의 무릎을 꿇지 않아서입니다. 기도의 현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것이 영적 전쟁의 핵심입니다. 영적 전쟁은요 하나님께 속한 전쟁입니다. 그러므로 뭐가 중요하냐면 신앙의 경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하냐?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중요합니다. 기도의 현장에서 우리가 승리할 때에 영적인 전쟁, 영적 전쟁의 현장에서도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사도 바울이 전신 갑주를 말한 다음에 연이어 강조하고 있는 기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자세하게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먼저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기도는요 언어의 뜻을 보게 되면 간구와 조금 달라요. 기도는 뭐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깊이 인정하면서. 예배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를 말해요. 자, 우리가 한번 예를 들어 보면 이렇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이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뭐 이런 기도가 뭐예요? 이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이런 내용이 반면에 간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자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간청하는 기도를 말합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 힘으로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주님 나보다 앞서 행하시며 나를 위하여 싸워주십시오. 나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며 내게 세임을 공급하여 주십시오. 뭐 이런 간구 있잖아요. 예, 네, 이게 바로 간구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려면 이 기도와 간구가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기도를 통해서는 하나님과의 친밀함,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가질 수 있게 되고요. 간구를 통해서는 하나님께로부터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와 간구가 다 필요하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기도와 간구를 하라고 말하면서 그 앞에요, 모든이라는 관영사를 붙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기도와 간구를 하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앞에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라고 말해요. 여러분, 왜 기도와 간구에 앞서서 모든이라는 말을 사용했을까요? 그것은요, 영적인 전쟁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관점에서 보게 되면, 사탄의 공격루트가 그만큼 다양하고 광범위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사탄의 다양한 공격을 막아내기 위해서는 우리의 기도 역시 다양하고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넓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영적전쟁을 위하여 기도를 강조하고 있는 사도 바울은 이제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상반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냥 기도하지 말고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해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여러분 반응을 보이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요.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네. 그러면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뭘까요?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하며,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기도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번역에서는요, 성령의 도움을 받아 기도하십시오. 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는 성령 안에서 기도를 해야만 할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왜 우리는 기도하면서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성령 안에서 기도를 해야 할까요? 첫 번째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아, 네. 여러분, 기도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요, 기도에는 연약, 우리의 연약함이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의 연약함은 두 가지가 있는데, 기도에 관해서. 그첫 번째 연약함이 뭐냐 그러면, 알면서도 안 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시면 고개를 한번 끄덕여 보세요. <laughs> 예. 아멘하면 시험 들것 같으니까. 알면서도 안 되는 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기도에 대한 연약함이에요. 사실요,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가 아버지께 나아가 대화를 나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쩌면 가장 쉬운 게 기도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 신앙 생활에서 보게 되면 기도만큼 어려운 게 없어요. 네. 가장 어려운 것이 뭐냐 바로 기도예요. 기도의 필요성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기도의 필요성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무릎은 꿇지를 않아요. 기도의 현장에 있지 않아요. 근데 이거 여러분,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자, 예수님께서요, 세 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개세만의 동산에 기도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래 예수님께서 그 연약한 제자들에게 자신을 위하여 기도해 줄 것을 부탁을 했어요. 우리 예수님도 기도를 부탁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세 명의 선발된 제자들이니까 얼마나 간절히 예수님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겠어요. 그런데 그세 명의 인간들은요, 그때 기도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와보니까 세 번이나 잠을 자고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과 동일하게 우리들도 기도를 부탁을 받고 기도의 필요성을 알고 있으면서도 실제로 기도하지 못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또 어떻습니까? 우리 주변에 보게 되면, 아, 참 저분은 똑똑하고, 무슨 말을 하게 되면 논리가 있고, 또달변가이고 그런데 그런 분들에게도요, 집사님, 한번 기도해 보시죠. 그러면요, 얼마나 당황하는지 몰라요. 그냥 일반 말을 하라고 그러면 논리적으로 30분, 1시간도 할 거예요. 근데 기도는 못 합니다. 버벅거리고, 땀을 뻘뻘 흘리고, 그래요. 예?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려고 하다 보게 되면 참 벽을 만날 때가 있어요. 앞이 캄캄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기도하면 뭐쫙 기도줄이 잡히던가요? 그렇지가 않아요. 기도하려고 하다 보게 되면 캄캄하고요. 벽이 생기고요. 잠념이 들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제가 그 이유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기도는요. 가장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어떤 거라고요? 가장 영적인 일이에요. 기도는요, 육을 입은 인간이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잖아요. 육을 가진 인간이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기도는 반드시 성령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기도는 성령의 사역입니다. 성령님은 기도의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기도가 힘들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기도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기도하고 성령의 권능을 따라 기도하게 되면 사탄의 참소를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육신의 연약함을 물리치고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잠념을 떨쳐버리고 기도에 집중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다 보게 되면 5분 기도하는 것 같은데 30분 기도하고 30분 기도하는 것 같은데 눈을 떠보면 3시간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은 늘 우리의 기도를 도우십니다. 자, 기도에 관한 두 번째 연약함이 뭐냐 그러면 마땅히 구해야 할 것을 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진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사실 우리는요, 마땅히 구해야 될 것들을 구하지 못하고, 구하지 못하고, 자신의 탐욕과 자신의 욕심만을 위해서 구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보실 때 정말 필요한 것들을 구하지 못하고, 주님이 보실 때 구하지 않아야 될 것들을 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연약함입니다. 그런데 기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이하여 친히 간구하심으로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할 수 없는 탄식이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탄식을 말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탄식하면서 나와 함께 괴로워하면서 나와 함께 울면서 나를 위해 기도하신다는 이 사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기도의 무릎을 꿇으셔야 되죠 왜냐하면 죽은 자를 살리시는 전능하신 성령님도 기도하심으로 우리를 도우시는데 재성을 가지고 있고 또 온갖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내 자신이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기도의 무릎을 꿇어야 한다는 것이죠. 왜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됩니까? 그것은 기도하는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자, 왜 우리는 성령 안에서 기도를 해야 되는가?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로마서 8장 27절 하반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성령님은 우리가 마땅히 구할 바를 알지 못할 때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제일 어려운 게 뭐죠? 새벽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어려운 게 있다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예요. 저는 목사지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가 어려울 때가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선과 악의 문제가 아닐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했어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고 하는 게 쉽지만은 않아요. 왜 그럴까? 그것은 여전히 우리 안에 재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에 많은 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나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왜냐하면 성령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을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것만이 아니에요 영적 정정에서 보게 되면 여러분 사탄이 지금 나를 향하여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성령님은 그것까지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예? 우리 상가 교회에 있을 때에 사탄이 우리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파송한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10일 동안에 그, 그 당시에는 소련이라고 그랬잖아요. 소련 선교를 다녀왔는데, 다녀오는 날 공항에서 주님께서 저에게, 성령께서 저에게 감동을 주셨어요. 10일 금식을 하라고. 그래서 저는 용문도 모르고 10일 금식을 했는데, 그 10일 금식하는 기간 동안에 그 마귀의 관계가 드러나서 수포로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관심이 무엇인지도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하게 되면, 여러분 내 자신의 생각과 뜻을 내려놓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자왜 우리는 성령 안에서 기도를 해야 되는가? 그세 번째 이유가 뭐냐 그러면 항상 기도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본문 18절을 보게 되면요. 항상이라는 말이 두 번이나 나와요. 자,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자, 이전 성경은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기도하게 되면 우리가 무시로 기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되면 언제든지 어떤 상황과 환경을 만나든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밤을 만나도, 여러분, 인생의 풍랑을 만나도,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해도,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과 신라가 깊은 감옥에 갇혔지만, 그들은 그 한밤 중에 그 감옥에서 찬양하며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되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순종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의 모든 성도들이 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여 여러분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